이번 시간은 31번. 자, 철근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철근 공사를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앞전에 철근 공사 쪽이 안 나왔어요. 작년에 문제는 철근 콘크리트 전반적인 문제 한 문제하고 콘크리트에 관한 거한 문제. 그리고 균열에 관한 거한 문제 이렇게 냈거든요. 그러면 철근 공사가 21회 시험에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에 올해는 철근 공사 쪽을 한 문제 내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그러면 철근 공사를 종합적으로 공부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면 철근 공사에 관해서 먼저 1번 뭐 철근의 이용 방법은 뭐 겹침 위험, 기계적 위험, 용적 위험으로 구분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보통 건축 공사는 철근을 가는 걸 쓰다 보니까 겹침 위험을 많이 하고요. 철근이 굵어지면 무슨 위험? 기계적 위험이나 아니면 무엇이다? 용접 위험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응 철근은 자 콘크리트의 철근과 부착력을 돕기 위해서 철근 표면에 리브와 마디가 있는 게 무슨 철근? 이응 철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응 철근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두실 거 이응 철근이 부착력이 좋다 했죠. 이응 철근은 표시할 때 뭐로 표기한다? SD 맞죠? SD 쓰고 뒤에가 무슨 강도 쓴다? 항복 강도를 써요. 300짜리 있고 400짜리, 500짜리, 600짜리, 700짜리 이렇게 있습니다. SD는. 그런데 SD를 표현하고 자, 그래서 이제 뒤에 이 강도가 무슨 강도다? 항복 강도다. 항복 강도고 항복점에서 받을 수 있는 강도입니다. 자, 대략 70% 정도 된다겠죠. 인장 강도에. 그래서 이게 되고 뒤에 이제 색채는 표시 안 한다겠어요. 지금은 철근에다 찍어서 나와요, 강도가. 옛날에는 색깔을 칠했었는데 지금 색깔 있는 철근을 못 봐요. 그래서 끝부분에 옛날은 자, 뭐 있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색깔을 칠해 놨었어요. 뭐 녹색이나 노란색 이런 거 칠해 놓은 것이 그 표시였거든. 근데 지금은 색깔 표시는 안 합니다. 이제. 그러면 이때 SD 300 있죠? SD 300 그리고 보통 SD 400이 이게 뭐다? 하이바입니다. 그래서 고장력 이응철 고력건이라게 고장력 철근. 그래서 이게 고장력 철근이라고 불러지는 거예요. 하이텐션 바, 하이바, 하이바는 거. SD 얼마? 400. 이걸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SD 500. 500이 무엇인가? 초고장, 앞에 초자 붙이면 돼요. 초고장력 철근. 여기까지는 혹시 알아두세요. SD 500까지는. 요새, 초고층 건물이죠? 쓸때 이걸 씁니다. SD 500짜리. 간단히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3번에 보의 철근은 기둥에 묻고, 슬래브의 철근은 보의에 묻는 이런 것을 뭐다? 정착이라 표현하죠. 정착. 묻어주는 걸 정착. 그리고 특별히 지식 없는 25mm 이하는 가열 가공을 한다 해서 OX, X. 예. 자. 과열 가공, 그 다음에 상온에서, 냉각, 상온에서 가공합니다. 상온 가공을 원초로 잡고 있어요. 상온 가공을 해야 돼. 예. 그래서 냉각 가공하고 있습니다. 상온에서. 기억을 해 두시면 된다. 자, 그리고 5번에 보면 철근의 부식은 뭐, 염해나 공기 중성화, 동결 융해에서 나타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밑에 보신 철근의 가공은 우리가 주의할 점에서 자, 이응 철근은 생략 원칙은 생략할 수 있지만 아래는 둬야 된다. 기둥의 보의 돌출 철근 꿀뚜껑이나 스트럽 뒷철근. 그래서 이제 스트럽이 늦건이었죠. 자, 그래서 이제 스트럽이나 이런 뒷철근 후퍼바 있죠.
얘들도 뭘 돼야 된다? 후크 둬야 돼. 이응철근에 예, 후크 갈고리 둬야 됩니다. 갈고리. 갈고리 후크를 둬야 됩니다. 갈고리. 그리고 주의할 거 갈고리 길이는 자, 갈고리 길이는 이음 및 정착 길이에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이음 및 정착 길이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정착 길이에 포함을 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두셔야 돼. 갈고리 길이, 후크 길이는. 그 다음에 32번 문제 보시면, 그래서 철근의 이음 및 정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는 거. 그래서 1번에 철근의 이음 길이는 철근의 말단 갈고리 길이는 포함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별도로 둬야 됩니다. 그리고 보의 주근이요. 자, 보의 주근이음은 다음과 같이 해 주시면 된다라고 했어요. 보의 주근이음적인 측면에서 보의 이제 철근이 이래 주철근이 이렇게 있잖아요. 후크 두고 이렇게 철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보를 이제 4등분해서 벤트 철근이 있다 했죠? 굽힘 철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인장력이 크게 작용하지 말았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면 안될 장소라 했겠죠? X 자리. 여기에서는 철근 이음을 하지 말자고 했죠? 이것은 철근 이음을 안 하는 장소. 나머지 위치, 여기에서는 철근 이음을 할 수가 있다 했죠? 철근 이음을 할수 있는 장소라 했어요. 그래서 힘 모멘트 건 인장력이 제공되는 파트에서는 철근 이음을 하지 말아라. 그러면 단부에서는 상부근 이어서는 안 된다는 게 중앙부는 하부근을 이어서는 안 된다. 원래 힘 모멘트가 이렇게 생기니까 이 장소에서는 하지 말아라 이 뜻이에요. 이 뒤꿈친 부분. 그래서 이 센터가 최대가 되고 여기도 커집니다. 가까이가. 그래서 여기는 하지 말고 그 반대쪽에서는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분해 두시고 그다음에 3번에 철근의 이음은 큰 응력을 받는 것을 피해 주시고 그다음에 4번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을 인장겨침을 할 때는 이음 길이는 크기가 큰 철근의 정착 길이를 산정합니다. 그래서 크기가 큰 철근 이음 길이의 산정에 크기가 큰 철근의 정착 길이를 하나 산정을 하고요. 그럼 구경이 이제 직경이 다른 철근 이음할 때 이걸 하나 산정하고 그다음에 크기가 뭐다? 작은 철근을 기준 잡습니다. 크기가 작은 철근에 크기가 작은 철근에 겹침 이응기를 산정하는 게 겹침 이응기를 산정을 해서 이두 가지를 산정해서 두 가지 중에 무슨 값? 큰 값입니다. 큰 값을 적용해서 우리가 하게 된다는 점 우리가 알아두시면 돼. 큰 값을 적용해야 돼요. 큰 값을 적용해서 계산한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다음에 5번의 철근 이음은 철근 계수의 2분의 3 곳에 이어서는 안 됩니다. 점 알아두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거기 페이지 49페이지 상단에 보면 2번하고 3번인데 인장겹침이음이든 압축부에서 겹침이음이든 똑같아요. 똑같이 크기가 큰 철근의 정착기를 산정하고 크기가 작은 철근의 겹침이음기를 산정해서 둘 중에 무슨 값?
큰 값으로 연기를 해서 안정성을 확보하자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것만 가지고 확보를 했거든. 크기가 작은 철근의 겹침형 가지고 연기를 산정을 했거든요. 이게 하나 플러스도 된 거예요. 플러스 알파. 그러면 두 값 중에 얘가 클 수도 있고 얘가 클 수도 있거든. 간혹 가다 얘가 커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큰 값으로 하라는 겁니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서로 다른 크기의 압축부에서도 똑같습니다. 해주시면 되겠고. 그래서 그 점을 꼭 알아두도록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겠죠? D35 초과되는 것은 원칙적으로 겹치면을 할 수 없다 했죠. D35 초과되면 철근이 굵어요. 그러면 용접이나 기계적 위험으로 가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건이 따라질 땐 우리가 허용이 됐죠. 어디에서? 압축부에서 D35 초과하고 D35 이하를 겹치면 허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1번 보시면 33번의 1번 지문 보시면 자 철근 위험의 가능성이 옳지 않는 거 그 D35 초과하는 철근을 겹치미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서로 다른 크기의 철근을 압축부입니다. 항상 체크하세요. 무슨 부? 압축부예요. 압축부에서 자 겹치미엄을 하는 경우는 D35 이하하고 D35 초과의 철근을 겹치미엄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둔 거예요. 압축부에서는. 자, 왜 그런가 하면 기둥이나 벽은 압축력을 받아요? 인장력을 받아요? 압축받죠? 그럼 콘크리트도 압축받으니까, 맞죠? 관계없다는 거예요. 맞죠? 콘크리트 압축받는데 저걸 이으면 밑에 굳어버리면 딱 받쳐주잖아. 그래서 예외로 허용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2번에 보면 연기는 건축 구조 설계 기준이나 철근 배건도의 제시된 길이보다 짧을 수는 없습니다. 항상 뭐다? 짧을 수는 없다. 그런데 초과는 가능합니다. 초과는 한데 너무 크면 안 되고 몇 프로? 10% 이내야 돼요. 20%가 아닌 10% 이내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용접 위험하면 용접 후 강도는 철근 설계 기준 120% 성능 발휘할 수 있도록 완전한 용접으로 해주라 이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5번에 힘 부재가 서로 직접 접촉되지 않게 겹침 위험된 철근의 행방향 소요 겹침 위험 길이의 5분의 1 또는 150mm 중 작은 값 이상 떨어지지 않아요. 너무 멀리 떨어뜨리지 마라 이게. 그러면 요새 최근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 힘부재에서 철근을 이렇게 그냥 이쪽에 이렇게 해놓고요. 이렇게 해서 위험하는 경우가 간혹가 돼 있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너무 많이 떨어뜨리지 마라 이거야. 그러면 콘크리트가 탓을 대면서 꽉 붙잡아주죠. 그런 형태로 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럴 때 너무 많이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있죠? 서로 직접 접촉되지 않게 겹치미엄을 할 수도 있다는 게 점이. 이러면 직접 접촉이 돼서 안 됐어요? 안 됐죠? 떨어졌잖아. 떨어졌는데 이때의 경우에 철근 행방 소요 겹치미엄 거리의 5분의 1 이하나 또는 150mm 중보다 작은 값 이상 떨어지면 그 최대한 가까이 유지해야 된다 이게요. 가까이. 이해됐죠? 요점 우리가 알아두도록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34번 문제 보시면 자 철근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거 철근 및 용접망 가공은 담당의 특별한 지식 없는 한 가열가공 상온에서 냉간 가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철근 자가 철근의 순간격에 놨죠. 자 그러면 이겁니다. 기둥과 보의 경우는 순간격으로 가요. 기둥과 보는 순간격으로 가요. 순간격으로 보통 갑니다. 그런데
슬래브는 자기가 바닥판은 어떻게 돼요? 철근끼리 간격이 좁아요, 넓어요? 여러분들 바닥판에 기둥에는 철근강이 굉장히 좁게 들어가 있어요. 기둥부에는. 그런데 바닥판은 넓잖아요. 넓으니까 철근 배치 간격이 뭐 기둥보다 훨씬 넓어요. 중간에 콘크리트 잘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슬래브나 벽체는 중심 간격으로 가요. 철근 간격이 정확히 이야기하면. 기둥과 보에서는 무슨 간격? 순간격이고요. 그러면 표면에서 표면까지 측정한 게 순간격이에요. 중심간격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둥과 보는 순간격으로 가고요. 슬래브나 벽체는 뭐다? 중심간격, 철근간격이. 알아두세요. 기둥과 보는 순간격. 그리고 바닥판이나 벽체는 뭐다? 중심 간격으로 갑니다. 그러면 순 간격은 이거죠. 자, 철근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툭 튀어나왔다. 마디나 리버가. 그러면 이렇게 되면요. 이것이 무엇이다? 순 간격이죠. 이 사이, 이 간격. 이것이 순 간격 개념이 되는 거고. 중심 간격은 여기서 이게 중심 간격이죠. 이게 중심 간격이에요. 그러면 기둥과 보의 철근 간격 뭘로 간다? 순간격으로 가라, 이게 순간격. 기둥과 보에서는. 그런데 벽체나 바닥판은 무슨 간격? 중심 간격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철근 간격 이렇게 나오면. 자, 그러면 기둥과 보에는 철근 배근 간격이 굉장히 좁아요. 일정히 유지 못하면 콘크리트가 안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순간격으로 잡고 있는 거고요. 그 사이로, 철근 사이로 자갈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바닥판 널뜬하잖아요, 바닥판은. 그래서 철근 간격이 진짜 좁아야지 150 정도 가고 막 200 막 이래 가거든, 300. 자,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3번에 정착이 연결이 건축 구조 설계 기준은 철근 배경에 제일 길고 짧을 수는 없다 했습니다. 자, 그리고 4번에 그런데 초과할 경우는 몇 프로 이하로 한다? 10% 이내로 우리가 해주라 했습니다. 그리고 5번 기계적 위험하는 경우 철근을 재축에 뭐다? 직각되게 정확히 가공하라 이거야. 그러면 기계적 위험이 커플링 같은 거 이용하는 거야. 그러면 자 나중에 그죠? 이렇게 기계적 위험만 정확히 이렇게 직각으로 절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이제 기계적 위험을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지 압축력을 제대로 전달을 할 거 아닙니까? 여기가 직각으로 해야지. 그래서 봐두고 그 다음에 35번 철근 콘크리트 보에서 전단 보강 철근, 전단 철근을 볼 수 없는 것. 자, 부재축인 직각인 스트럽은 됩니다. 그런데 스트럽을 잘 보라 했어요. 스트럽은 주인장 철근의 몇 도 이상을 가져야지 전단 철근을 본다? 전단 보강을 본다? 45도 이상이 돼야 돼. 그래서 주인장 철근이 주철근. 자, 주인장 철근의 30이 아닌 45도 이상이죠. 45도 이상 가진, 그럼 45도 이상이 뭐가 있다? 45도 이상 개념이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45도에서 몇 도까지? 90도까지. 90도가 직각이잖아. 그래서 45도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상의 각도로 설치된 스트럽인데, 이상의 각도로 설치된 스트럽, 너건이죠. 이것은 전단 보강건으로 봐줍니다. 그런데 이거 미만으로 설치되면 안 돼. 주인장 철근에 45도 미만의 각도 설치된 스트럽은 전단 보강을 보지
않는다. 이건 본다는 거야. 45도에서 90도까지 스트럽은 인정을 해주고 45도 미만은 전단 보강 철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걸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은 OX, X 틀린 거예요. 자, 주의합시오. 제발 또 2번, 3번 찾고 이러면, 3번, 4번 찾고 이러면 안 돼요. 굽힘 철근인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36번. 자, 철근 콘크리트 보의 양단부에 뭘 두면? 흔치를 두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자, 양단부. 자, 이겁니다. 흔치는 이게 흔치라겠어요. 수직부재하고 수평부재가 맞닿는 부분에 전단력 보강이나 강성 증가를 위해서 이 단부를 삼각형으로 이렇게 보강해 주는 거, 이걸 뭐라 한다? 흔치라고 하는 거, 이걸 흔치. 이걸 흔치라고 해, 흔치. 흔치라고 합니다, 흔치. 그러면 흔치는 바로 전단력 보강이나 접합부의 마다 강성 증가를 위해서, 강성 증대를 위해서 보강해 준 게 흔치, 흔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37번. 철근 콘크리트 기둥의 띠출근의 사용 목적으로 적절하자는 거. 자, 띠철근은 기둥에 감싸주면 띠철근, 후프 바랐겠죠? 후프근이고. 보에 감싸면 무슨 철근? 늦근 스트럽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 주근의 자구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감싸줌으로서. 그리고 주근의 위치 유지나 수평의 전단 보강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저거 기억하면 돼요. 감싸는 것은 전부 다 전단 보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팔목을 삐치거나 발목 삐치거나 허리를 삐끗하고 목을 삐끗하면 감싸죠. 기부스한다든지 이렇게 하잖아요. 맞죠? 그것이 전부 다 전단 보강 개념이 되는 거예요. 감싸는 것들은 다 된다. 항상 기둥이나 볼을 감싸는 것들은 뭐다? 전단 보강 철근의 개념이 다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 그래서 전단 보강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4번에 크리프 양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다. 그래서 OX, X입니다. 자, 제발 띠철근은 크리프 줄이는 개념이 아닙니다. 크리프 양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아까 무슨 철근을 때렸는다. 그래서 압축 철근. 압축 철근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뭘 줄이기 위해서? 크리프를 줄이기 위해서 압축 철근을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원래 인장척은 철근이 콘크리트 압축적 부담한다 했죠? 압축 철근 넣는 것이 크리프를 줄이기 위해서 넣는 겁니다. 그 다음에 38번 플랫 슬래브 기둥 부분에 지판과 마다 주두를 설치하는 이유는 슬래브의 펀칭 전환, 뚫림 전단을 줄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 사실 이겁니다. 슬래브가 있을 때 볼을 없이 바닥판을 직접 기둥이 지지하게 된 게 뭐다? 플랫 슬래브인데, 그럼 이렇게 되면요, 여기가 뚫림 전단이 생길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야, 여기가. 그래서 이 자 기둥의 머리 부분에 지판을 두는 거예요. 지판을 두고 이 부분에다가 경사 주두를 이렇게 하는 게 경사 주두. 이 주두를 보강하는 거죠. 이것이 자 바로 플랫 슬래브를 두는 목적이라 해서. 그런데 보강해도 주의하셔야 돼. 뚫림전단. 그래서 삼풍백화점이 플랫슬래브 구조였거든. 근데 붕괴된 거예요. 지판하고 주도 있었거든요. 무리한 설계 변경하고 하중을 많이 해서 그래.
그 생깁니다. 안 생길 수는 없어요. 그러면 쉽게 이겁니다. 라멘 구조는 기둥보 바닥판의 한 절점에서 접합되잖아요. 그러면 라멘 구조보다 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뚫림 전단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보강하더라도. 그래서 일단 보강 안 하면 엄청 가능성 높고. 그래서 플레이트 슬래브는 보강이 안 됐다겠죠. 플랫 슬래브는 보강이 된 것이고, 이렇게 보면. 그래서 명심할 거, 무량판 구조, 보가 없다 했죠? 항상 플랫 슬래브는 뭐를 설계하지 않는다? 보를 설계하지 않고, 슬래브의 하중에 기둥을 직접 전달하는 것이 뭐다? 플랫 슬래브로서 이것은 평바닥판 구조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보가 없기 때문에 실내 이용률이 어떻게 높아진다? 낮아진다? 높아지죠? 실내 이용률이 청고를 낮게 함으로써 그런 효과적인 개념이 된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9번 문제 보시면, 자, 익스펜션 조인트가 뭐라겠어요? 신축 이어, 신축 줄눈이에요. 잘 모르면 뭐를 기억할 사람은 관절 기억하라 했죠. 관절. 신축, 익스펜션 조인트 신축이염, 신축줄로는 모르면 우리 사람의 뭘 연상한다? 관절, 이걸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콩글 이어체의 구조적 일체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하는 거. 자, 그래서 아니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자, 콘크리트의 팽창 수축에 의한 균열 방지 목적으로 한다. 그래서 맞죠? 이거 답이 잘못 달렸다? 왜 2번이 달렸나? 이거 1번? 맞죠? 1번입니다. 1번. 그 다음에, 자, 기초의 부동침하에 대비해서 이를 예방하고 변이 흡수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평면적으로 증축하고 설치할 때 설치하시면 됩니다. 접속하는 부분. 그래서 모르면 우리도 여기하고 여기 달라지죠? 그런데 주차, 증축했죠. 일부 증축. 그리고 저층 건물과 고층 건물의 접합부에 설치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39번은 답이 좀 잘못 달렸네. 해설을 하는데. 그래서 39번은 1번. 왜 답이 잘못 달렸지? 자,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0번 보시면,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 급부집 상호간의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는 철물은 뭐다? 세퍼레이트고. 자, 그래서 우리가 알아두실 거 이겁니다. 보통, 거기 보면 스페이스하고 2번에 뭐다? 폼 타일을 잘 비교해 놔세. 스페이스하고 폼 타일. 그래서 이제 스페이스가 뭐라 했으면 얘는 간격재라 했죠. 폼 타일이가 긴결재 또는 긴장재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 처가배에서 급부집이 벌어지는 이런 용어가 들어가면 그때는 뭐다? 폼 타이입니다. 그폼 타이는 보통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매립형이 있고 관통형이 있어요. 완전 통과하는 관통형 형태의 폼 타이가 있습니다. 매립형하고 관통형. 그래서 자 처가배에 의해서 자 이겁니다. 부어 넣으면요. 얘가 이렇게 벌어질 수 있죠. 처가배에서. 처가배에서 이 거북이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뭐다? 폼타이, 긴결재, 긴장재라 하고. 스페이서 간격재는 뭐다? 피복 두께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근하고 거푸집에 일정한 간격을 유지해서, 맞죠? 피복 두께를 유지하는 것, 철근 피복 두께 유지하는 것은 뭐다? 스페이스고요. 혼돈하지
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41번 보시면, 자, 급부집에 작용하는 콘크리트의 측압에 관한 기술 중 옳지 않는 것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먼저 1번, 자, 측압은, 이것만 명심하라겠죠? 반비례에 관계되는 몇 가지? 네 가지만 좀 정확히 구분을 해 두시자고 해서, 측압하고 관계되는 반비례 관계, 반비례 관계에 속하는 반비례 관계. 그러면, 자, 나머지는 비례 관계라고 해서, 반비례 관계에 속하는 것이, 철근양이라고 했죠, 철근양. 철근양이 많아지면, 철갑은 어떻게? 줄어든다 했죠. 자, 그리고 온도가 높을수록, 온도가 높으면 응결 시간이 빠르고, 수분 증발이 빠르죠. 그걸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체압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세 번째, 자, 급부집에 뭐다? 투수성, 이렇게 물을 얼마나 세느냐. 또는 뭐, 누수성이라 쓸 수도 있겠죠. 투수성이 크면 체압을 어떻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시멘트의 응결 시간이죠. 시멘트 응결 시간이 빨라지면, 응결 시간이 빠를수록 측압이 어떻게 줄어듭니다. 나머지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가 된다. 그러면, 자, 이겁니다. 시멘트의 사용량을 증가하는 부배합을 하면 측압은 어떻게 커져요? 콘크리트 시공 연도가 좋을수록 측압은 어떻게 커져요? 슬럼프 값이 클수록 측압은 어떻게? 커지는 거예요. 다 비례예요. 진동 다짐하면 측압은 어떻게? 커지는 거예요. 다 나머진 비례예요. 콘크리트 비중이 클수록 측압은 커지는 거예요. 반비례 관계 네 가지만 기억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콘크리트 타설 속도가 빠르면 측압은 커진다? 줄어진다? 커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죠. 배가 자주 많이 먹는 사람이 배티 나오죠. 와, 하루에 한끼 먹는 사람이 배티 나와요? 근데 한 끼가 무한정 5시간, 6시간 먹으면 안 되죠. 아, 일본 그 여자 뭐 왔었잖아요. 많이 먹는 사람. 그 살 안 쪘죠, 살은. 위만 커져가지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도, 그래서 1번, 묽은 콘크리트일수록 처갑은 어떻게? 커진다. 에? 그리고, 비중이 뭐다? 클수록 처갑은 커진 비례인데, 단면이 클수록 처갑은 커져. 그리고, 그 부집의 수밀성이 좋을수록 처갑은, 이거하고 헷갈립니다. 이거 투수성, 누수성이에요. 물 새는 거. 수밀성은 수밀하다는 거. 물이 못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잖아. 맥주 막, 술은 센데, 맥주 마시면 배가 터질 것 같아서 못 드시잖아. 그래서 어디 가서 화장실 가서 좀 빼고 와야지 드시죠. 투수성은 물이 투과된 성질이죠. 물이 빠지는 거고, 물빠짐성이고, 물이 잘 빠져야 되잖아. 그럼 여러분들 저겁니다. 아이고, 수영장에 가는데 물이 잘안 빠지는 거옷 입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잘안 빠지는 옷 입으면 어떻게 돼요? 아, 이리 물에 들어가면 푹 공기 찼다가 나중에 쏙 빠지면 쫙 달라붙고 그러면 민망하죠? 맞아요? 민망한 꼴, 간혹 가서 수영장에 그거 없이 가신 분들 때문에 그런 게 있죠? 민망한 패션 생기잖아. 자, 그리고, 그 다음에 5번에 철근량이 많으면 체감은 어떻게?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거 모르면 저거 기억하면 되죠? 갈비뼈 쪽이 처갑이 나옵니까? 아랫배 똥배가 튀어나옵니까? 이렇게 가면 돼요. 갈비뼈는 철근이 있고, 아랫배는 철근 없잖아요?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면, 콘크리트의
값이 크면, 콘크리트 슬럼프값이 크면 처갑은 커진다, 줄어든다. 에이, 여기서 못 봤잖아. 못 봤 놈들은 비례관계였겠죠. 슬럼프가 커지면 처가 커지는 거야. 이 네 가지만 외우면 돼. 나머지는 비례관계. 그러면 콘크리트 시멘트 양을 많이 넣으면 처가는 어떻게 커지는 게. 그러면 공급이 비말 때 물의 사용량이 많아요. 물 시멘트비 크게 했어요. 그럼 처가 어떻게 커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비례 관계 있죠? 반비례 관계 네 가지 완벽히 하고 나머지는 비례 관계. 아,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2번 보시면 매스 콘크리트가 나옵니다. 매스 콘크리트에서 온도 균열을 방지하기 위한 대처가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게 해놨죠? 매스 콘크리트는 단면이 큰 콘크리트를 뭐다? 매스 콘크리트라고 해요. 그 매스 콘크리트를 치게 되면 어떤 문제, 단면이 크다 보니까 안에 시멘트 습기 성분이 많잖아요. 그 수화 반응이 생기면 수화 반응에 의해서 열이 동반된다 했죠. 수화열 생기는데 내부 온도하고 외부 온도 차가 생기면 균열이 발생해요. 그걸 뭐다? 온도에 의해서 생긴다 해서 온도 균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온도에 의해서 발생한다 해서 뭐다? 온도 균열이라고 하는데 파이프 쿨링은 콘크리트 내부에 미리 파이프를 묻어 두겠다는 거예요. 콘크리트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파이프를 미리 묻어 두어 가지고 요 안에다 뭘 넣겠다? 물을 넣겠다는 거야. 그 물로만 물 넣어버리면 온도가 떨어질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왜 구멍 뚫어 놓으면 어떡하면 나중에 메워야지. 그라우트 해야죠. 자, 그리고 타설 높이 증가는 관계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방지 대책, 타설 높이 증가는 방지 대책 관계없고, 그 다음에 단위 시멘트량을 줄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정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적게 사용하라 했죠, 맞죠? 마이너란 거안 나와요. 시방선 이런 데 규정해서. 적게 사용하고, 그래야지 수화열이 적을 거, 반응이 적어야지 적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용률 포틀랜드 시멘트나 아니면 뭐다, 이런 거. 아까 했던 거 뭐다? 고로 슬래그 시멘트 이런 거 써야 돼요. 고로 슬래그 시멘트나 아니면 중용률 포틀랜드 시멘트. 얘들은 수화열이 적어요. 건조 수치도 적고요. 그리고 저발열 콘크리트 사용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양생을 할 때는 무슨 양생한다? 수분 양생을 하는 게. 양생은 무슨 양생하라? 수분 양생. 수분 양생을 하셔야 돼. 수분 양생으로 가셔야 돼. 수분 양생. 기억하세요? 수분 양생으로 우리가 해서,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겁니다. 물은 최대한 많이 내야 된다. 적게 내야 되나? 물하고 누구하고 반응한다. 그래서 시멘트의 습기성과 반응하죠? 그럼 얘들 둘이 많아지면 반응을 열렬히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네요. 분말도가 이것만 봐서 온도 균열 방해. 분말도가 큰걸 써야 되겠어요? 분말도가 작은 걸 써야 돼. 이것만 보면. 분말도가 작은 걸 써야지 입자 크다 했죠? 분말도가 큰걸 쓰면 입자가 가늘어져. 그럼 반응을 막 빨리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또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사용해서 또 균열을 억제한다. 그럼 틀려요. 얘는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균이 생긴다 했죠. 그러다가 설명한 것도 또 적어 놓으세요. 아, 나는 여기까지만 공부하고 가야지 이러지 말고. 그래서 그 측면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혼화
재료 쓸때 있죠? 혼화제 재료 같은 거쓸 때는, 뭐다? 열을 적게, 수화열을 적게 발생하는 뭐다? 혼화제 같은 걸 사용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43번 문제 보시면, 자, 철근 콘크리트 구조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해가지고 나옵니다. 먼저, 인장측에만 철근 배근 하면 무슨 보? 당근보라고 칭합니다. 당근보. 인장측에만 철근 배근하면 당근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인장측과 압축측에 철근을 다 배근한 걸 무슨 보? 복근보입니다. 그럼 라멘 구조의 중요 보들은 당근보로 한다, 복근보로 한다, 복근보로 설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적조의 인방보는 복근보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럼 인방보는 조적조는 이거만 하면 되잖아. 조적조 개구부 상부에다가 개구부 있을 때 여기 조적조에 벽돌조나 블록으로 벽을 쌓았어. 그러면 여기에 인방보를 이렇게 보강해 준다 했죠? 인방보를 보강을 해 주는데 그럼 여기에서 상부에서 하중이 내려오죠. 하중이 내려오는데, 맞죠? 하중이 내려왔을 때, 자, 여기 처지니까 딱, 이거 고정되는 중요보강이잖아. 그래서 인방보는 어디만 철근 배근한다? 하부만 배근한다, 그죠? 인방보는 하부에만 배근한다. 이거는 복근보로 설계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인방보는. 그 측면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번에 보의 하부의 중앙부의 인장력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철근 이염하면서 거기에서는 이염은 안 돼. 인장력 받는 데는. 그래서 X 했던 데 기억나죠? 단부는 상부, 중앙부는 어디? 하부에 X 했었죠? 그리고 4번 인장력에 대항하는 재축 방향의 철근을 뭐다? 주근 또는 뭐다? 주철근 이름이 많아. 주 가장 짧게 쓰려고 하면 주근이나 쓸고 주철근 더 길게 쓰면 주인장철근 그놈이 그놈이 주근 주철근 주인장철근 이렇게 줄여서 뭐를 쓰든 똑같아. 아마 주인장철근은 봤는데 주근은 못 봤다. 주철근은 못 봤다. 아 그리고 어떻게 쓰 축방향 철근이 또 저거네. 이게 보에서는 축방향 철근이야, 얘가. 얘가 축방향 철근이네. 축으로 가고 있는 철근이죠. 얘가 또 축방향 철근이고요. 기억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일방향, 그 밑에 공간이 있죠.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자, 이제 공간의 원적인 측면에서 자, 이겁니다. 원 웨이브 슬래브. 원 웨이브 슬래브. 그러면 일방향 슬래브는 자, 일방향 슬래브는 한 방향으로 힘을 전달된 일방향이죠. 변장비를 따져서 이게 단변이고 얘가 장변이잖아요. 긴 변이 얘가 장변이잖아. 변장비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따질 때이 변이 이게 3m고 이게 10m예요. 그러면 3분의 10한 것이 3분의 10이 이게 2보다 커버리죠. 그러면 이거는 한 방향으로 힘이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그래서 이쪽으로 무슨 철근을 단변적으로 짧은 철근으로는 이것이 뭐다? 주근이에요. 이것이 뭐다? 주근, 주철근이에요. 주철근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장변 방향으로 이쪽으로 철근을 넣는데 이것을 수축 온도 철근이라 하는 게 수축 온도 철근을 배근해서 균열 제어를 해야 돼요.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해 주셔야 됩니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철근이 어느 쪽으로 나간다? 콘크리트 표면 가까이 가 있어요. 주철근이. 주철근이 잘 모르면 바닥판이나 이런 판부재들은 메인이 바깥쪽으로 나가요. 바닥판은 벽체는 주철근이 바깥쪽에 보진되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두십시오. 그리고 오전반은 좀 공부 좀 하고 오세요. 맞죠? 시간이 없습니까? 시간이 없습니까? 시간 없으면 어떡해요? 공부해야 되는데. 그래서 철골 구조하고 있죠? 조적공사하고 지붕하고 방수공사까지 공부 좀 하고 오세요. 좀 빨리 나가게. 여러분들이 얼굴 표정이 전혀 모르면 제가 진도를 못 나간다니까 자꾸 설명해 주고 그래.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원래 철근 콘크리트가 좀 어려워서 좀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